시작합니다. 아, 디지몬 링크즈. 아, 오랜만이네요. 아, 구스본스 봤어요. 다음에 하려고요. 시간이 좀 안 날 것 같아서. 자, 날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디지몬 링크즈. 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벤트가 나온 지 좀 지났는데 제가 링크즈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접속을 좀 오래 안 해서 잊고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거는 해봤기 때문에 어제 밤에 급하게. 자, 사실 이제 뭐 한다고 해도 설명할 건 없어서 보상 보시면은 기존 거랑 다 똑같아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존에 황제 드라몬 뭐 그런 계열이랑 비슷하고요. 황제 드라몬이랑 비슷해. 로드나이트 뭐 황제 드라몬 그런 배열의 이벤트로 주광 모아서 점수 따면은 나오는 형식이네요. 아, 저번 저저번에 그 검은색 오메가몬 이래로 딱히 약간 뭐 좀 알만한 그런 거 없네요. 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손에서 그 레이저빔 나오는 애죠. 그 정도만 알고 그쪽 모르기 때문에 아, 약간 좀 마이너한 거 좀 풀면서 오메가몬에서 지금 힘을 딱 주고 이벤트도 되게 막 꾸려줬잖아요. 조각 거기서 지금 딱 한번 아, 조절을 한 다음에 이제 약간 또 빠지는 것 같은데 주춤하는 것 같은데 아, 초월급으로 들어온 거죠? 어, 왜 이렇게 약해 얘네? 어, 나이도를 좀 많이 하향을 시켰나 보네요. 아, 콩알몬 디지타몬인데 약해 보이지만 디지타몬은 그래도 파워드라몬보다 강한 디지몬 아니겠습니까? 디지몬 월드 내가 극찬을 했던 디지몬 게임 디지몬 월드에서 히든 보스로 나오는 히든 보스인데 되게 약하네요. 뭐 이런 이벤트고 특효칩도 비슷하죠? 기존에 특효칩이 똑같은 거고 저번 이벤트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바닥이더라고요. 굳이 뭐 한 마리만 쏘네? 아 드레인이야? 이야 괜찮은 기술 갖고 있네. 좋아 보이는데 정말 자동으로 한번 이긴 거라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드레인 기술 있는 이게 보스 처음이죠. 야, 데미지는 500이었는데 많이 낮아요. 근데 드레인 되는 흡수율이 8, 90% 되는 것 같죠? 데미지가 되게 낮다 근데. 블랙 오그레이몬이랑 1대1로 해도 지겠는데? 별로 안 쓰네요. 좀 약하고 끈질긴 그런 녀석인 것 같은데 아 저번 이벤트 이번 거 되게 나이도 낮아졌다. 그래도 초월급인데 이거 파멸급도 자동 돌리면 깨겠는데? 아닌가? 어찌됐건 이런 이벤트고 아 초월을 좀 낮추고 파멸급을 올렸을 수도 있죠. 아, 초월급이 지금까지 이벤트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쉬워졌네요. 계속해서 밸런스 맞추는 것 같고 하지만 이벤트 자체는 비슷비슷하니까 이벤트 소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조회수도 좀 빠지고 흥미가 떨어진 관계로 이벤트 소개 영상 이제 올리지 말고 예 올리지 말고 그 뭐냐 좀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버전업 같은 거 나오면은 그때 소개하고 한동안 링크즈 영상은 없을 것 같네요. 이벤트가 빨리 이게 바뀌어서 했었는데 별로 뭐 이제는 감흥이 없네요. 다 비슷한 이벤트고 사실 이벤트 비슷한 거는 다 비슷한데 소울체스도 이벤트 다 비슷하잖아요. 네, 뭐 밸런스 패치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흥미가 갔는데 딱히 이거 밸런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좀 볼까? 캡처 댕댕이가 오늘 좀 많이 짖네요.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재능 메달 나왔네요. 재능 메달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이벤트죠. 이벤트 중에서 순위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재능 메달을 1위로 봅니다. 1위. 재능 메달은
정말 좋아요. 정말 많은 노가다가 필요하고 정말 강해지기 눈에 띄게 강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뭐 좋아하는 궁극체가 있는데 완주체는 절대 안 돼. 무조건 궁극체인데 궁극체 중에서 좀 마이너하고 좀 스펙이 안 좋아요. 근데 난 얘가 너무 좋아. 막 프린스 코멜몬 너무 귀여워. 막 사랑스러워. 동글동글해. 근데 얘 너무 약해. 그럼 이렇게 매달 막 채워서 강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좋은 이벤트 같네요. 완주체는 에오로 브이 드라몬 실피드몬이 등장한다. 뭐가 등장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 각성된 거 나오지 않나는. 각성된 거 나와도 얘는 뭐 이게 푸셔서 매달 이동시키는데 쓸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할거 없네요. 이거는 가끔 들어와서 스태미너 쓰고 그랬는데 이벤트가 아무래도 노가다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스태미너 쓰는 정도로 약간 노가다 돌려도 뭐 얻어지는 게 없어요. 조각 몇 갠데 이미 플러스 4랑 3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조각이 필요하지도 않고 버전업이 나오지 않는 한은 버전업이나 메달 이번에 메달 캡처 이런 거 나오지 않는 한은 크게 뭐 올릴 거는 딱히 안 보이네요. 뭐 정말 뭐 제일 센 거를 만들겠다 해서 막 역대 이벤트로 보면은 뭐 오메가몬 검은 거나 크림존 모드 같은 거 만들겠다. 그러지 않나 나는? 당장은 모르겠고 콜로세움도 이게 나는 콜로세움이 재밌었는데 콜로세움은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게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거 할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합니다.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 날때 잠깐 잠깐 들어왔는데 콜로세움이 그때마다 열려있지도 않고 사실 콜로세움은 이렇게 시간 제한으로 받을 만큼 유저가 많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누적 지금 300 넘었죠.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솔직히 누적 막 1000명, 1000만? 1000만까지는 모르겠는데 유희왕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거든요, 몇 배로. 근데 유희왕도 랭킹 돌리면은 좀 걸리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티어에 맞는 상대 고르려면은 이거는 그냥 시간 제한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유저가 좀 적잖아요. 많긴 하죠. 한명 엄청난 숫자인데 왜 굳이 시간 제한으로 했는지 약간 좀 의문이네요. 만약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벤트가 애매한 게 많아요. 다른 게임이나 뭐 소울체이서도 그렇고 기본 던전을 돌면은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건 거의 없단 말이죠. 보면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두 개, 이런 거 얻어지고 친밀도 그 정도에 여기 가면은 뭐 이건 좋죠. 강림 퀘스트는 좋은데 회수 제한도 있고 그렇게 강한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요일 퀘스트를 돌거나 충인을 도는 건데 요일 퀘스트가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날짜마다 다르고 주는 드랍률도 있고 스태미너 20 먹는 거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강림 퀘스트나 이벤트 참여하는 게 혹시 플러그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이건데 그날그날 돌아오는 이 이벤트에 얼만큼 참여하느냐가 결과에 크게 달리는데 이거 너무 보상 얻기가 좀 이거 칩을 사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 돌아서 많이 돌아야지 이거 21개를 모아야지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뭐 7개 모아서 진화 해봤자 각성 안된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무조건 이거 21개를 모아야지만 값어치를 할 텐데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얘가 뭐 제일 센 건도 아닐지도 모르고 제일 세면 좋겠지만 자기 취향이지만 3, 4, 5, 6, 7, 7부터 11,500이죠. 몇 개야? 하나, 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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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21개. 그러니까 4만 포인트를 모아야지 이게 저기 이거 여기 이거 첫회 보상 포함해서 돈다고 해서 따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각을 무조건 4만 포인트를 모아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이벤트인데 너무 모으기 포인트가 많이 들잖아요. 칩 같은 것도 사고 해야 되고 멀티도 돌려야 되는데 멀티는 동기화 돼서 다 깼는데 호스트가 나갔다. 그러면 방 깨지고 많이 짜증나지죠, 그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너무 좀, 딱히 할게 없네요. 저도, 하진 않고, 이벤트 영상보다는, 앞으로 뭐 다른 거 새로 추가가 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아이디 이거 게임 삭제해도 아이디는 남아있잖아요?
게임 일단 삭제를 하고 다음 기회에 뭐 이벤트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부랴부랴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 사실 뭐 조회수도 이제 안 나오고 많이 화수에 비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 됐죠. 저번에 조회수 보니까 확실히 초창기에 몇만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 요즘은 몇백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이게 조회수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금 딱히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뿅!